자, 이제 함선 이제 새로 시작해 볼게요. 리스트 뽑아보고, 퀘스트들 순양함 끝났고, 엔지 끝났고, 연방 순양함 끝났고, 이 졸탄 순양함이 이제 열렸네요. 졸탄 순양함 타입 A. 졸탄의 첨단 방어막 기술은 이 함선의 또 다른 무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졸탄 순양함. 아마 졸탄이, 예. 졸탄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를 좀 보니까, 구조도 좀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화재가 나면은 이쪽 엔진실 같은데 화재가 나면은 이쪽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연결된 통로가 여기 여기 이렇게밖에 없네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승무원이 졸탄이라는 점, 졸탄이 이젠 장점은 얘들이 이젠 엔진 파워를 하나씩 더 올려줍니다. 얘들이 있으면요 파워를 안 올려도 되거든요 하나씩. 근데 단점 얘들이 약해요. 그리고 죽을 때 터지죠. 피해를 입혀요 주위에. 근데 이름은 멋있네요. 심판자 함선.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죠. 컨셉을 한데 봐야 되는데 어떤 컨셉인지. 문은 아예 향상된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차단 기능 추가까지는 돼 있네요. 그래서 차단막은 돼 있어도 좀 괜찮고. 전력도 지금 3칸인데 아마 이거 졸탄 때문에 더 들어올 거예요 전력은. 자, 할버트빔 있고 레토미사일 있네요. 그냥 그런데 무기 무장 자체는 그냥 그렇네요. 할버트빔도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은데. 할버트빔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우선은 선언을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졸탄 이런 애들 특히 조타실에 졸탄은 별로 안 좋거든요. 조타실에 한 인간 정도 고용을 하고, 엔지라든가 이제 멘티스 싸우기 위해서 백병정에 좀 취약할 것 같으니까 멘티스 정도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장비인 졸탄 방어막이 있네요. 이게 그 보스가 쓰는 그 방어막인 것 같죠? 그냥 실드 있는 거 무조건. 그래서 한 회, 딱 충전이 딱 들어갔을 때그 회에 쓸수 있는 그런 방어막인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난이도 노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 이렇게 여기 위치돼 있어가지고 이제 전력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전력 이동하고. 전력이 얘들이 전력 하나씩을 더 생산을 해줍니다. 몸이 전기라는 설정이거든요. 몸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전기라는 설정이고. 지금 엔진실, 조타실, 무기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버트빔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 파워가 3칸 들어가는데, 달랑 지금 초반에 이렇게 돼 있네요. 초반에 미사일 써야겠다.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전력을 넣겠습니다. 할버튼 빼주고. 빼줄 수 없네. 그냥 이 레톤 미사일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요. 그 돈을 모아야겠어. 학별도 15고. 근데 이게 초반에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마구마구 드네요. 자동 배경 켜놓고, 이동할게요. 상점 바로 위에 있는데, 솔직히 이거, 가도 별 장점이 없는데, 지금 돈도 없어서. 이렇게라도 올라가 볼게요. 밑에 좀 들렸다가. 되게 멋있게 생겼다, 배가. 그죠? 그 함선은 유명한 노예 교역선이었습니다. 노동자 사가래. 아, 이거 샀으면 좋은데. 인간 파는데. 스크랩 44. 아. 드론 있고, 미사일 있고. 그냥 공격해야겠다. 공격해서 좀 승무원을 뺏을 수 있게, 노예로 지금 해방시킬 수 있게 공격할게요. 그리고 무기는 지금 어쩔 수 없어. 미사일로 쏘고요. 미사일은 목표는 상대방 무기실. 할버트빔은 에너지가 없어서 못 쓰고요. 초반에 미사일로 어떻게 좀 넘기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무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뭐야? 드론이야? 아, 방어 드론 있네. 맙소사. 다 요격대잖아. 아, 참. 전력 빼주자.
뭐 하나 빼줄 거 있나? 아 어떡하지? 위사에도 의미가 없어. 위사에 빼줘야 돼. 할버트 힘 쌓아야 돼요. 아 할버트 힘은 이렇게 범위를 정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실드에서부터 아니 드론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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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지금 빠지죠. 산소에는 산소 실에는 전력 넣읍시다. 무기 실은 침묵했네요. 할버트 빔도 예, 전력만 들어오면 괜찮네요. 어 준다. 아 또 아씨 또 졸탄 줘. 졸탄에서 봤죠. 이거 미치겠다 진짜. 졸탄만 줘서 졸탄 4명이에요 졸지. 이게 뭐지? 어 한 번 더 졸탄 들어온 거는 실드 실에 놓을게요. 실드 실에 놓고 전력 들어왔죠. 또 미사일 전력. 그래 미사일 나직 쓰고 할버트 빔을 위주로 쓰지. 할버트 빔도 괜찮네요 지금 써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직 정해주고 졸탄 함선이라고 졸탄이 4명입니다 지금. 위로 이동할게요. 이 신호소에 있는 유일한 함선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함정을 또 걷었네요. 해적 정찰선 별로 안 쓰보이는데 딱 할버트 빔이 좋은 게 이렇게 범위를 정해줄 수 있네. 그럼 목표는 미사일에서부터 실드 이렇게 산소까지 이렇게 레토 미사일도 위험할 때 써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미사일을 사실 좀 많이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스전에 쓸 수 있게 피해라. 어. 아 이거 미사일도 막는구나. 이 실드 괜찮네. 이 실드거든요 에너지 방어막 괜찮네. 어 입에 괜찮은데? 미사일도 막아네. 어 미사일도 막아놨네요. 근데 이게 좀 드론에 좀 약할 것 같거든요. 드론은 연사력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어느 무기든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목표는 이렇게 엔진실에서 실드까지. 괜찮은데? 어렵지 않은데? 어 좋아요. 할버트 빔 좋네. 도전과제 벌써 해금됐어. 오. 스크랩 3, 미사일 2. 아, 연료 3, 미사일 2, 스크랩 19개. 스토어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갈까? 위에 가는 길이 있네요. 예, 위에 가는 길이 있네요. 상점 한번 가보죠. 들려보죠. 근데 이걸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갈까? 네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죠. 못 살 것 같아. 이 스크랩 못 사고. 당신은 반란군 함선이 민간인 수송선을 쫓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한편으로 암호화된 연방 채널에서 대화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 수송선에는 연방의 주요 임무에 타고 있대. 구조해야지. 주요 임무이면 연방 함선을 구조한다. 자 반란군과 전투. 실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고. 무기실에서부터 이렇게. 야 이러면 내게 다 피해 입죠? 예 좋아요. 어 좋네. 팔버트 빔 처음 써보거든요. 빔 시설 괜찮네요. 선실당 입히는 피해가 괜찮네. 어 야 두 개씩 깎였어. 어 좋아요. 어 좋은데? 내구도 많이 깎을 수 있네요 빔이. 이거 어떤 레이저길래 두 방씩 없어지지? 왜 실드? 좋았어. 이야 연료 3, 드론 하나, 스크랩 15개. 연합선에 연락을 취해볼게요. 어 구출을 시도한다. 어 구했어. 아 대다수는 사람을 못했지만 한 명 구했어요. 그리고 어 자원도 얻었고 NG 한 명 들어왔네요. 어, 좋았어요. NG 들어왔어요. 엔지는 특별히 뭐 특출난 능력은 없으니까 요 엔지 한 명은 아무래도 무기가 중요하죠. 무기실에 놓고 여기 졸탄 한 명 있는 거를
여기 지금 미사일 조탄함이 있는 거를 산소실? 산소실 전력 안 들어가잖아. 산소실. 예, 산소실 전력 들어가네요. 산소실에 놓을게요. 그리고 남는 거는 미사일로 전력. 여기 업 하나 해주고, 예, 업 하나 해주겠습니다. 무기실. 무기실에서 업 하나 해주고, 무기까지. 아, 됐다. 아, 실드 모자르네. 실드 업 더 안을 살 수 있을까? 20 스크랩이나 안 되네요. 아, 그건 이따가 해줘야겠네. 방어막이 중요한 거 아닌가? 초반에는 제가 경험상 방어막 하나 3칸까지? 3칸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피를 좀 미리 찍어도 되겠죠? 초반에 그래도 실드는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위로 이동합시다. 완전 중무장한 해적선이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승무원만 넘... 또 여기 또 노예선이구나. 단음의 승무원도 노예상인에게 보낼 수도 없다. 좋은데? 이거 진짜 이벤트가 좋은 이벤트. 노예상인 이벤트가 좋거든요. 오, 초반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그냥 깨겠는데 이거 느낌이? 헬버트가 좋은데 충전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네요. 얘도 왜 뭔데 실드가 두 개씩 깎이지? 벌써 다 벗겨졌어. 오케이. 요 실드 우리 실드 없어졌다. 요거 하나 남았네요. 할버트 팸이 좋은 게 상대방 요거 실드 무시해. 실드 낀 걸 무시하거든요. 얘 무시하고 들어가요. 좋았어. 승마함 얻었고, 인간입니다. 인간 좋아요. 좋고. 또 한 명 좋다 남은 건, 네, 위료시 내놓고, 야! 진짜 좋다. 초반에 하나, 둘, 셋, 넷, 다 초반에 여섯 명이야, 승무원이. 여덟 명 풀인데 여섯 명 들어왔어요. 와, 최상의 스타트다, 진짜. 진짜 최상의 스타트다.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게임 오버 안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 인간이 왜 좋다 시대에 좋냐면은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 조종 시대에서는 인간이 제일 좋습니다. 내구력도 괜찮고 조종도 괜찮고 수리도 괜찮고 평균적인 능력치라. 자, 다음 위로 이동. 자꾸 그 지금 해적선만 계속 만나는 게 좋네요 의미가. 또 이거야, 또 이거야. 아, 또 동료 사라는 거네 또. 아, 이 랑맨 좋은데. 랑맨 28스크랩. 아, 아깝다. 아, 아깝네요. 살 수 있었는데 스크랩 좀 아꼈으면. 아, 이거 아까 괜히 업을 괜히 줬나? 안타깝네요. 6명 승무원 지금 7명 구할 수 있었는데. 다음 위치는 이렇게 내려가자. 과감하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내려가 보고 반란군 많이 다가오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요. 당신은 신호소의 고형을 용병을 발견했습니다. 용병의 특수한 기술은 때때로 유용할 수도 있군요. 구역 정찰 용병, 용병 항상 고용하다. 용병 도움은 필요 없다. 용병 항상 고용하 공격하자. 해적이거든요. 예, 무기도 별로 없어. 변차는 무기 항상 공격한다. 네, 무기실에서부터 이렇게 쭉. 실드 하나밖에 없어. 미사일은 좀 아껴 쓸게요. 위험할 때 쓸게요. 얘도 할퍼트빔인데. 아, 할퍼트빔도 막는구나. 존나 좋다. 오케이. 나이스. 맨 처음 공격하는 데가 좀 많이 깎이는군요. 처음 공격하는데 이렇게 도망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예, 엔진실 망가졌기 때문에 못 도망가요. 잡았습니다. 이렇게 컨셉이 있는 함수 진짜 FTR이 진짜 제가 예찬을 하는 이유가 배마다 틀려요. 배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배도 이젠 타입도 많을 뿐더러 여기 이제 ABC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A타입, B타입, C타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어요. 자, 16, 미사일 2, 스캅 17개. 이거 FTL 혹시 안 해보신 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지금 로그라이크 게임 중에서는 FTL이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신호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반란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당신은 통신기가 인근 함선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무기시선 작동하지 않고 호위해달라는데 예, 받아들일게요. NG 스카우트. NG는 괜찮은데 NG는 배신되지 않을 것 같아요. NG 받아들인다. 퀘스트 지점. 아 여기다. 여기가 퀘스트 지점이구나. 좀 간당간당한데? 네. 이동해도 약속이니까. 당신은 인간 식민지 관상처에 있는 전화 신호의 발신지에 도착합니다. 여기 아닌가 본데? 감염자. 예, NG 승무는 감염 안 되거든요. 예, 동의했고 자원 좀 얻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미션이. 퀘스트라고 보일 텐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반란군이 거의 다가왔어. 봤어. 자가면서 발견합니다. 도와달래요. 꽤 호의해주죠. 뭐야. 아, 좀 손상 입었다, 한 칸. 하지만 이젠 연료 많이 얻었고. 네, 됐어. 불 났다. 여기 문 열어주면 되죠. 불 나면 문 열어주면 됩니다. 문 닫아주면 되고. 아, 이거 좀 간당간당한데 탈출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정찰군 하면 정찰선, 반란군 하면 정찰선 도망가고 있대. 목표는 이렇게 아니야 무기실 먼저. 아, 엔진 차지 중이니까 무기실 먼저. 여기 엔진실 먼저 때려줄게요. 미사일 한번 쏠까? 선빵으로. 네, 미사일 한번 썼어요. 한 방 더. 할버트 빔 파이어. 오케이. 야, 이온 블라스터 얻었다. 16116 이온 블라스터. 오, 좋아. 이온 블라스터가 마비 시키는 거거든요. 그다지 필요는 없는 건데 괜찮네요. 우선 가지고 있을게요. 가지고 있고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아, 이제 반란군에 걸릴 것 같은데. 가죠. 탈출하자 빨리. 퀘스트는 못 겠네 아깝게. 아, 반란군이 먼저 와 있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반란군 때려야 되고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게 이건 잘 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무기실에서 쭉 하고 미사일 아예 쏘자. 미사일을 실드를 때릴게요. 이렇게 텔레포트 해올까? 좋았어. 텔레포트 해온 것 같은데? 지금 아낄 게 아닌 게 반란군이 되게 세요. 텔레포트 해왔다. 수리하고 회복하고 싸우고 불 꺼주고 회피해주고 불 꺼주고 엔지로 수리해주고 회복하고 잘 깰 수 있었는데 아까 그 정찰선 때문에 한 군데 꼬였어. 피해 좀 입었네요. 피해 좀 입었어요. 어쩔 수 없죠.
아,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 뭐야 이건 또. 삐삐삐삐삐. 배도 없는데 지금 도망왔어요. 텔레포트해 왔어요. 이렇게 해줍시다. 자, 엔진 수리해주고. 엔지가 더 엔진 빨리 수리하겠죠? 같이 수리합시다. 수리했고, 예. 에너지 없는 애들 회복 아예 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아, 저거 미션 때문에 잠깐 잘못 가는, 밑으로 잘못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반란군이 진짜 세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무기도 좀 많이 썼고, 아, 에너지가 반 달았네. 꼭 우리, 저는 꼭 이 섹터 넘어갈 때는 꼭 이렇게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네토미사일 다시 넣어주고. 자, 다음 섹터 이동해 봅시다.